이번에는 와이드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흔히 자녀들에게 부모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부모가 만들어준 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뜻대로 생각만큼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긴 쉽지 않은데요. 네. 스스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떤 세상이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육아를 실현해야 될지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도 겸임하고 있는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윤경미 센터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 양육을 위한 맞춤 지원을 하는 센터인데요. 특히 어린이집의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가정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일시보육 서비스 그리고 장난감 대여 그리고 놀이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원스톱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떤 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센터는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세요. 네. 먼저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 현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보육 과정이라든지 보육 컨설팅, 대출교사라든지 열린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부모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서 보육 현장에서 보육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정의 양육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 교육이라든지 상담, 또 육아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놀이 체험 등을 네. 지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해서요. 영유아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유아 관련된 또 여러 사업 중에서도 양육에 관련된 정보지 발간이라든지 또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네 가지 사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센터에서요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과 교감을 중요시하는 사업을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렇게 좀 중요하게 힘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네, 부모는 한 인간을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특히 영유아 시기의 부모는요, 그 부모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부모이잖아요. 네. 왜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덟 가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처럼 부모가 영유아 시기에 제공한 양육 환경은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기에 정말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긍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고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이런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해요. 네. 네. 그렇고. 네. 자, 그리고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부모님들이 많이 웃고 긍정적이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잘 웃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부모님들이 무표정하시거나 또는 만약에 아이들의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아이들도 그게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영유아 시기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상호작용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좀 행복한 육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방금 네. 말씀을 해주신 걸 통해서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그럼요. 네. 굉장히 많죠. 저희 센터에서는 특히 양육 지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즉 부모 교육이죠. 제가 생각한 것 중에 부모에게도 자격증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리 공부해서 예습한다면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모두가 처음인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올바른 성교육이라든지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안다든지 훈육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한 교육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한 적이 있어요. 심폐소생술. 네, 영유아를 네.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교육을 했더니 굉장히 관심도 높았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조부분들이 많이 그 양육을 하고 계세요. 순자증녀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 대상도 실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저희 사업 계획에는 조부모 학교가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요. 실제로 조부모 학교를 열어서 영유아들의 발달적인 이해라든지 그리고 자녀, 손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대상으로 했을 땐 아빠들의 양육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네,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양육 참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빠 요리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빠 요리 대회요? 네. 네. 이제 아버님들이랑 자녀와 함께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빠와 함께 하는 캠핑 요리를 실제적으로 했어요. 네. 굉장히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센터는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 자료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들이고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대회입니다. 네. 아버님들이 오셔서 김치 만들기를 한 건데요. 김치가 아니라 금치입니다. 금치? 네. 네. 잘 만드시던가요? 굉장히 여리가 있으셔서요. 이게 좀 뭐 잘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무슨 운동회인가요? 네, 이제는 저희 청주시에 있는 부모님들과 운동회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다고요? 네, 부모 자녀 놀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은 부모님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 매월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함께 신체적 놀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유아 시기에는 감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감각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오감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감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기 코로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작년부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을 직면하면서요. 네. 이 부모 자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놀이키트를 구성해서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놀이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실 텐데요. 영상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놀이키트까지. 저희가 네. 지금 화면이 또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키트로 부모님과 함께 네.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군요. 네. 네. 이거는 뭐 만드는 과정이었나요? 네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놀이 외에 다양한 감각 프로그램이 있다 말씀드렸죠? 네. 요리를 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놀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야, 아이들도 무척 재밌어 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같이 또 이렇게 몸도 이렇게 이게 감각도 좀 키우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자료 화면 좀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이제 아이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자녀 양육이 굉장히 힘드시죠. 네, 네. 그리고 아직 기관에 만약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계시다면 저희 센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있어요. 네. 만약에 자녀가 36개월 미만의 아이다. 가정에서 보육하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시간을 맞추셔서 저희 센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녀 양육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센터에는 상담 전문 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오셔서 영유아에 대한 발달 검사라든지 심리치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오시기 힘드시다 하시면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들이 본인의 양육 태도도 점검하시고
되시고 또 스트레스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영유아의 심리적, 정서적인 것들의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유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이제 육아 카페도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저희 센터에는 육아 카페도 있습니다. 네. 집에서 많이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내놀이가 가능하도록 저희 센터에 구성되어 있고요. 영유아의 흥미에 맞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오셔서 놀이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부모 힐링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나 봐요. 네. 네.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이제, 네. 이제 영유아 시기에 가장 많이 받는 게 양육 스트레스인데요. 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 스트레스감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부모 힐링 콘서트인데요. 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술 경험과 연계해서 렉처 콘서트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슬기로운 육아 생활이란 주제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유쾌하고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 콘서트를 마련했는데요. 홍보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개그우먼과 정경미 개그우먼과 저와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힐링 콘서트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센터장께서도 진행을 함께 하시고요. 아, 네. 이제 저와 경미에게 물어봐. 이런 네, 콘서트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네. 다양한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매번 바뀌는데 그때마다 다 사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매우 중요하죠. 사려고 하면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사줬는데 며칠 가지고 놀면 금세 실증내서 가지고 놀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 시민이시라면 누구나 회원 가입을 하시고 만 원을 내시면 장난감을 대여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만 원이라니 많은 부모님들께서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 네. 장난감 대여 센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장난감 대여 센터는요, 청주에 세 곳이 있습니다. 미덕점, 성화점, 오창점. 각 연령에 맞는 장난감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먼저 청주 시민이시라면, 만약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두셨다면, 저희 센터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2주 동안 대여하실 수 있고요. 더 놀고 싶으시면 3주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네. 개인이 2점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약을 하셨다면 직접 가까운 센터로 방문하셔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장난감 대여 센터 홈페이지는 이제 검색창에 검색해보면 네. 나오겠죠? 네, 네. 네, 그쪽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육아는 쉽지 않지만 정말 좋은 부모가 네.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네, 모든 부모님들께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저 역시도 좋은 부모가 꿈이기도 한데 네.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제가 부모에게도 자격증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양한 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저희 센터와 같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받으신다면 좀 더 우리 아이를, 우리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정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센터의 미션이요. 함께 키우고 웃는 행복한 육아 실현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미래라고 하죠. 어린이집의 행복한 가정과 또 육아 지원을 하는 전문 기관인데요. 우선 함께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의 영유아 인구가 약 3만 4천여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교육은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 센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자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또 부모들은 행복한 육아를 실현해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드뷰 시간에는요,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윤경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리얼돌 체험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단속의 한계점도 많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지부진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두 달째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괴산군에 코로나19로 막혔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재개됐습니다. 다음 달 우즈베키스탄인 70여 명이 입국해 27개 농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도시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구도심 재생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충북교육문화원은 민요와 판소리에 흥미가 있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북교육청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 성악단원을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모집 기간을 보니까는 이번 달 24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고요. 네. 그리고 돈에 국악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청소년들이 민요와 판소리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국악에 또 재능이 있는 친구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